학교 내에서 알고 있던 친구의 전도로 이제 제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많이 교만했고, 내가 신학생이다 이런 자부심 때문에 되게 이단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도 있었고, 또 이단의 공격에 대한 무지가 아무래도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단이 되게 치밀한 전도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이제 예방이 안돼 있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한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분명히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게 내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외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요. 삼일체 교리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두 번째로 예방이 안돼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 거의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교리가 뛰어난 건 아닌데, 전도 방식이나 세뇌 방식이 아주 악랄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방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예방이 많이 안돼 있고요, 청년들이. 세 번째로는 이단 자체가 가진 시스템적인 악랄함이 청년들을 붙잡는데 아주 큰 효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가 최근에 개발한 많은 시스템들이 아주 청년 전도에 한국교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신천지에 청년들이 이제 딱 빠졌는데, 빠진 다음에 거기서 잘못된 걸 알면, 혹은 그 교리가 조금 뭐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이게 전혀 천국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게 아닌가 싶어서 청년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근데 그러는 비율이 아주 극단적으로 적어요, 신천지가 다른 이단들보다. 그런 이유가 내부적으로 그 배웠던 교리가 약해지지 않게 계속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점수가 낮아지거나 조금 전도 실적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령의학자, 군대에서 말하는 관심병사 같은 심령의학자로 분류를 해서 신천지 내부의 강사들이 달라붙어서 더 교육을 하고 시험을 재시험을 보고, 그게 흔들리지 않게끔 계속 전도 실적을 쌓게끔,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게끔 굴려요, 그 사람을. 그 교리가 약해지지 않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그 청년들이 못 나가게끔, 그 청년들을 못 나가게끔 묶고 있다라는 거죠. 좀 예민한 문제인데, 신천지가 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이제 거짓말이에요. 전도도 거짓말로 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관리한, 신천지인들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도 대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거짓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배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열정 이런 것도 사실 이단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그 노력을 하는 거니까 저희랑은 다르죠. 저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갖다 붙여서 열정을 심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배운다고 표현하기 그렇고 참 자극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이단들이 요즘 트렌드가 청년들을 아주 이렇게 청년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미래 세대라는 거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신천지가 지금 한 작년 12월 기준으로 17만 2천 명을 넘고 이제 한 20만 명 육박할 텐데, 공부하고 있는 학생까지 합치면 그중에 반수 이상이 청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전도와 그리고 청년을 향한 시스템, 청년을 위한 어떤 복지나 어떤 대우, 이런 것들이 대우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보다는 이단이 오히려 지금 더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들었어요. 청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적어도 배경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그 포텐이 터졌을 때, 포텐이라고, 네, 포텐이 터졌을 때 아주 활동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걸 이단이 먼저 알아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백혈구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백혈구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적절할 때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세균이 과해지면 백혈구가 그거를 처리하는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이제 몸이 너무 버틸 수 없을 만큼 가니까 이제 자정작용처럼 백혈구가 그것을 처리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백혈구가 이렇게 일어나서 처리하는 것처럼, 5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개혁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백혈구라고 비유해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많은 세균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되는 백혈구의 역할처럼 당연하게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